예, 오늘은 제가 부천으로 왔습니다. 부천에 있는 버팔로 복싱 짐, 이름하여 유명우 복싱 체육관이죠. 경량급의 레전드 우리 유명우 챔프님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복싱이라는 게 이제 인식이 헝그리 복싱이라고 해서 좀 어둠심심하고 청소도 안 하고 막 그런 분위기를 연상하는데, 지금은 선수만 육성하는 게 아니고 대중들이 일반 대중 스포츠로 해서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이제 좀 변해야 돼요. 복싱 체육관도 복싱에만 이제 전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제가 키우는 선수가 미국 가서 인터내셔널 여자 슈퍼패더급 세계 챔피언이 돼갖고도 왔고요. 그 선수가 이름이 뭐죠? 신보미래. 신보미래. 예, WBC 인터내셔널 챔피언이죠. 또 우리 여자 선수 또 여러 명들 또 있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뭐 무하마드 알리, 조지 포먼, 뭐 조 프레이저 해갖고 그런 거 보면서 복싱이 멋있다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사전옥이 우리 홍수환 형님, 아 역시 남자는 저거야. 저 복싱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수환 선배님 때문에 챔피언의 꿈을 저도 키웠죠. 챔피언 되고 오히려 저는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챔피언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꿈을 이뤘으니까 다 이게 이제 전부인 줄 알았더니 사실 세계 챔피언 되니까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도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세계 랭킹 10위에 있는 선수라고 이제 선택 방어, 1년에 한 번은 또 의무 방어전도 또 치러야 되고, 약한 선수만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꿈을 이뤘으면 그 꿈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세계 랭커에 들어있는 선수들은 챔피언하고 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말 땀을 많이 안 흘리면 링 위에서 피를 많이 흘리게 생겼더라고요. 챔피언 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더 땀을 많이 흘렸죠.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든데 표를 안 내는 거죠. 똑같이 힘들고 누가 링 위에서 더 많이 참냐에 따라서 더 많이 참는 선수가 이기는 것 같아요. 네, 고우이면은 라스트 라운드, 15라운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유명호는 일어났습니다만은 얼리버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한 7, 8라운드 지나면 뭐 준비를 많이, 연습을 많이 했어도 체력이 거의 많이 떨어져요. 훈련량이 많으면 고비가 넘어가면 또 그때는 20대 때니까 또 체력이 또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10라운드 이후에는 나중에는 이제 한 15회전 되면 본능적으로 이제 또 정신력으로 이제 버티는 거죠. 사람이 또 링에서는 또 하게 초인적인 힘이 또 나오더라고요. 다 이제 또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또 다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챔피언 되니까 또 챔피언에 걸맞는 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한 번 할 때마다 전쟁을 치르는 거죠, 사실. 88년도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을 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했는데, 이 복서들은 감량을 많이 하니까 저도 한 10kg 정도 감량을 하고 시합을 하거든요. 뭐 감히 산고에 막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감량하는 거로. 그 정도로 힘들죠. 그래도 기록은 뭐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후배들이 나와서 깨야죠. 경량급이잖아요. 경량급이기 때문에 한 방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펀치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방을 때리고 또 가드를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우리 선생님 말씀, 수비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했어요. 사실 다운당하는 거는 정타를 맞고 순간 기절하는 거예요.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니게 올라오면 하체가 받쳐줘서 버티는데, 그렇지 않으면
순간 기절하는 거예요, 정타 맞으면. 아, 펀치 이력이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한 방에 가면 얼마나 편해요, 시합이. 여러 방을 가격해야지 비틀거리고, 그것도 안 돼서 저는 이제 바디블로를 이제 급소 맞으면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거든요. 이제 얼굴은 안 되겠다. 이제 바디블로로 가자. 물론 뭐 원투로 1라운드 KO 시킨 적도 있어요. 재수 좋게. 운이죠, 운. 연습 경기는 많이 했었죠. 제가 스파링 파트너 출신이에요. 장정우 선수. 아, 시합 안 하기는 뭐 천만 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천부적인 싸움꾼 기질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장정우 선수예요. 그때 막 말도 많았어요. 서로 이제 프로모션이 틀리니까, 방송사도 틀리고 하니까 통합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뭐 그 당시 한국 시장도 좁고 뭐 대전료나 뭐 중계권료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 당시는. 장정우 선수한테 걸어야죠, 승산이를 쪽에는. 팬들은 이제 초반에 승부가 나면 장정우 선수가 유리할 거고, 후반 가면 제가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사실 링에서 벌어지는 일은 마지막 공이 울리기 전까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복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물론 홍수환 선배님 보고 운동을 했지만, 장정우 선배를 제일 좋아해요. 그때는 뭐 벨트를 잃은 게 아니라 세상을 다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방어전 횟수가 쌓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링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사실 제가 준비만 잘했으면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니었던 선수였는데, 물론 상대도 얕보고 또 이제 힘든 거를 요령으로 좀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체력이 받침이 안 되주다 보니까 아웃복서인 그 선수를 제가 많이 괴롭혀야 되는데 좀 못 괴롭혔죠. 아,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잘 되는 집안일수록 뭐 좋은 일만 생기는데, 이 침체에 대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복싱 좀 살려보자고 했는데, 이 단체를 제가 이끌기에는 부족한 점이 또 많았고, 이 행정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게 좀 부딪히더라고요. 뭐 이 복싱뿐만이 아니라 뭐 이 종목마다 그런 게 우리나라 그게 병폐예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결국 손해는 다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 뭐 자리가 뭔지 뭐 그런 거 참 의미 없거든요. 선수가 없으면 협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사실. 근데 마음 같지 않은 것 같고 좀 안타까웠죠. 지금도 뭐 안타깝죠, 사실. 한국 복싱이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협회가 난립되어 있거든요. 한 세네 개, 네다섯 개 되는데, 하나로 통합되고, 하나가 돼야지 제 자신부터 좀 부족한 게 많아갖고, 이렇게 아우르지 못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개 단체가 또 나눠진 것 같아갖고, 굉장히 그런 게 마음이 아프죠, 지금. 필요한 거요. 저는 꼭 필요한 게, 저는 항상 전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전쟁. 사각의 링에서도 전쟁이잖아요. 전쟁. 사실 상대를 내가 제압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프로를 데뷔했는데,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했어요. 전쟁이다. 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겨야 된다. 목숨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 이렇게 통합하는데 내가 목숨을 안 걸어갖고 통합이 안 된 것 같아. 아이씨. 아, 저희 이제 여자 선수를 세계 챔피언 한 명 만들어 놨고, 지난달에 미국 가서, 이제 텍사스 가서 멕시코 선수를 이기고, 그 선수 이제 한국에서 방어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가서 통합전, 통합 타이틀, 통합 챔피언 그런 거 이제 만들 계획도 갖고 있고, 한국 선수로는 강종선이라고 패더급 세계 9위가 유일하게 한 명 있어요. 아, 세계 챔피언도 아니고 세계 랭커가 한 명이요? 세계 랭커가 한 명 있어요. 그 선수 내년에는 미국 무대에서 정말 한국 그 태극기를 펼쳐서 미국 애들
앞에서 좀 태극기를 흔드는 날을 좀 기억하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